안녕하세요. 단발로 자른 엠마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로잉살롱 페림쌤입니다. 드디어 머리를 잘랐어요. 제가 자르는데 너무 시원해가지고 진짜 여러분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오늘도 페림쌤이 먼저 알려주시고 제가 그 다음에 셀프 스타일링을 해볼 건데요. 오늘은 제가 단발로 자른 기념으로 송혜교 씨 단발 그 C컬 스타일이 엄청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따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도 한번 따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렛고! 렛고! 금이불은 판고데기? 네. 판고데기 쓰시는 판고데기와 핀셋 이렇게 준비해주시고. 근데 그냥 C컬을 넣는 거는 밑에만 이렇게 땡그랗게 넣는 게 아니라 송혜교 그 단발 스타일은 약간 되게 풍성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이거를 매직기로 넣는데 이렇게 넣으세요. 90도로 넣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아~ 풍성하게 잘 올려가지고 이렇게 씻거든요. 아~ 그러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아~ 밑에만 넣으면은 이게 땡그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매직기로 옆에 볼륨을 살리는 것도 하나 안 됐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조금만 잡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올려서 살짝만 이렇게 넣으세요. 3초 시키면 볼륨이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보이세요? 네. 첫 단은 진짜 쉽게 완성해주세요. 끝이에요? 아~ 네. 이게 끝이에요. 이 다음 단도 근데 이거는 조금 나눠서 할게요. 그러니까 두 개 말고 세 개로 나눠서 할게요. 세 단으로? 네, 세 단으로. 여기도 한번 두 번 다림질 먼저 해준 다음에 똑같이 크게 씻고 약간 포물선을 그리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쪽으로 한번 해보실까요? 아, 네. 바로 이제 응용을 해요. 맞아, 맞아. 우리가 바로바로 해보긴 해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잠시만요. 핀셋을 혼자 꽂을 때는 네네. 진짜 쉽게 꽂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이 손톱, baby one more time. 손톱이랑 핀셋이랑 같이 잡아주면서 딱.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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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도 돼요. 그러면 통상화 시켜도 됐어요? 자, 이제 뒷부분을 해야 되죠. 여기 이런 부분. 꽂아놓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이쪽 해볼래요? 그렇죠. 오, 잘했어요. 지금 잘 됐어요. 손으로 잡고 그 보이는 데 있잖아요. 튀어나오는 데. 네, 거기만 C컬로 넣어주세요. 자, C컬로 일단 다 넣었어요. 근데 여기서 뒤통수를 포인트 주고 싶으시면은 뒤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내가 여기만 일단 왼손으로 잡고 이 정도를 잡는다고 생각하세요. 그 잡고 세우세요. 그 다음에 매직기를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찝으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이런 식으로. 뒤통수도 살았어요. 훨씬 더 살아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앞머리를 해야 되는데, 앞머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고 이 부분은 세로로 세우면 돼요. 매직기를 세로로 세우고 이렇게 가서 뒤로. 세로로 세운 다음에 뒤로. 세운 다음에 뒤로. 그러면은 이런 느낌이 납니다. 여기도 똑같이 세로로 세워서 이렇게. 똑같이 세로로. 그렇죠. 오, 이거는 이제 잘하네. 칭찬 받았다. 오, 좋아요. 이렇게 뒤로 빼면 맞을 때 이런 느낌. 이렇게 이렇게. 볼빗을 하나 준비해주세요. 드라이빙. 볼빗과 드라이빙. 제일 중요한 게 볼륨이겠죠? 볼륨. 앞볼륨. 앞볼륨. 이 정도로 볼륨을 살리고 싶은 분 있잖아요. 살짝만 떠요. 그 다음에 밑질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또를 완전히 반대로 그냥 보내버려요. 여기를 롤을 놓고 머리를 올려요. 그러면은 이 롤 모양대로 이렇게 돼야 되고 볼륨이 바람을 주세요. 또 3초 시키세요. 하나, 둘, 뜸! 뜸! 제 앞으로 빼면서 뒤로. 그러면 볼륨이 3, 4, 6. 네, 이렇게 송혜교 단발 C컬이 완성됐습니다. 오늘 한 머리는 면접 때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진짜 변화해 보이고, 뭔가 격식 있는 자리에 갔을 때도 하시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진짜 잘 어울려요. 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엠마뷰티 채널 좋아요, 구독하기, 또 가뜨리 선생님 채널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